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귀와 눈을 밝게 해주며 몸이 가볍고 늙지 않게 해주는 단가지똥 맛있게 무치는 법 소개할게요. 단가지똥은 약으로 먹을 때는 여름에 채취하는 것이 좋고요. 나물로 즐기려면 요 정도 자랐을 때 봄나물로 드시면 참 좋아요. 음식의 효능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거나 너무 비싸면 쉽게 먹기가 어려운데요. 단가지똥은 전국 각지에 잡초처럼 널려있는 약초여서 쉽게 채집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또 너무 좋은 약초여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방에서는 하얀 즙이 나오는 약초를 염증 제거에 사용하는데요. 단가지똥도 고체, 고고라는 이름으로 염증을 잡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잠깐 뜯었는데도 푸짐하네요. 이걸로 맛있는 단가지똥 나물무침 만들어 볼게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냄비에 담고 파릇한 색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은 후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데칠 거예요. 1분간 가볍게 데친 후 재빨리 찬물 샤워를 시켜주세요. 찬물 샤워를 시켜야 나물이 물컹해지지 않아서 식감이 좋거든요. 이제 물기를 꽉 짜주세요. 간이 잘 배이게 탈탈 터는 맛을 보니까 줄기는 아삭한 느낌이 있고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고소하고 시금치 맛이 살짝 나요. 쓴박이랑 닮아서 쓴맛이 많이 날 것 같았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뒷맛만 살짝 쓰네요. 매일매일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덩치가 큰 나물이어서 잠깐만 뜯어도 푸짐하고 맛까지 훌륭하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김밥 쌀 때 넣으면 정말 좋겠는걸요. 봄나물 무침용 만능 양념장 한 숟가락을 넣고 바락바락 힘을 줘서 간이 잘 배이게 무칠게요. 봄나물 무침용 만능 양념장 만드는 법은 요기를 참고해주세요. 맛을 보니까 아삭아삭 너무 맛있네요.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양념장을 많이 넣지 않고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보며 무쳐야 짜지 않게 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물 50g을 무칠 때 한 숟가락을 넣었다고 해서 나물 100g을 무칠 때 두 숟가락을 넣으면 간이 너무 세지니까 주의해 주세요. 무칠 때 그릇과 장갑에 묻는 양념의 양도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리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께서는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파, 마늘, 청양고추 등 향신채를 넣어도 좋은데요. 전 나물 고유의 맛을 즐기고 싶어서 향신채를 넣지 않았어요.
참기름을 쭈루룩 두르고 한 번 더 바락바락 무칠게요. 참기름을 넣으면 맛이 더욱 확 살아나요. 참기름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우니까 꼭 넣어주세요. 이제 통깨 솔솔 뿌려서 마무리할게요. 참 먹음직스럽죠? 올봄에 방가지똥 나물무침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고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서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